입당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입도 여러분을 매우 좋아하시는 서산 시민 여러분. 입도 여러분을 좋아하는 송일종이 지난 총선에서 예, 당선돼서 매우 유감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 없도록 서산 시민 여러분들 확실히 하실 거죠? 네. 예, 다음에는 입도 여러분이가 서산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안 되도록 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서산 시민 여러분 애쓰셨습니다. 예, 윤석열권 들어서 서산 시민들이 촛불 집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김건희를 깜빡으로 보내기 위해서 무진장 고생하셨는데 결과가 예상같이 좋지 않아서 예, 저부터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김건희 정권 아니 실질적인 김건희 정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단 서길도 같은 토착이거나 일베 배륜 유튜버들 빼고는 이 상황을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들은 윤석열 정권 정말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서울에 들어가는 일은 김건희의 발목을 잡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예, 일을 해서 그 악인이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뒷발목을 먼저 잡고 예, 악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은 다음에 그 자들을 끌어내려야 맞겠죠? 네. 지금 어저께 예, 대한민국에서 무인기를 북한에 보내서 삐라를 부렸다고 전쟁 위기가 지금 닥쳤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저희 서울에서가 제일 중점을 두는 일은 평화를 지키는 일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저희가 공격하는 것도 이자들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사전에 예방한 의미가 제일 크다고 보고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부패 비리 등등을 우리가 폭로하면서 견제하고 그러고 있지만 정말 이 한반도 평화 중요하죠. 전쟁이 일어나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일부 국소수 우리 국민들도 피해를 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라면 첫 번째로 국민의 생명을 보장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전쟁을 얘기하고 공격을 얘기하고 국방부 장관이나 참모총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휘부리는 부분 여러분 보셨습니까? 아니죠.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마지막 보루로 예, 어떤 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걸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예, 정말 윤석열은 아무런 생각 없이 예, 지금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저희 서울의 소리가 5년 동안 정대택 회장님 또 최재형 목사님 이명수 기자 등등 분석해본 결과 윤석열은 미친놈 이상도 아니다. 미친놈이다. 미친 개다. 이렇게 주장을 해도 맞습니까? 예, 미친 개는 뭐가 약입니까? 그래서 윤석열은 몽둥이에는 다른 효과가 없다. 윤석열은 몽둥이를 들고 우리가 몰아내야 된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준비되셨습니까? 네.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김건희 같은 예, 그런 추악한 여자가 대한민국 국정을 좌지우지하는지 저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어쩌다가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됐는지 정말 예, 이게 꿈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대통령이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공직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자기 삶을 잘하면서 또 예, 살아가면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익만 챙기다가 심지어 윤석열 일가는 장모 비리 뒷배를 봐주다가 이자가 대통령이 된 부분에 대해서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자한테 속아가지고 대통령으로 뽑아준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예, 통탄을 금치 못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김건희 윤석열은 분명히 차단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맞습니까?
네, 이곳을 지나시는 서산 시민 여러분, 여러분 중에 속아서 성한종한테 속아서 국민의힘에 속아서 일베 유튜브한테 속아서 윤석열을 찍으신 분들 계십니다. 지금 가슴에 손을 넣고 생각하고 싶죠. 윤석열이 대통령 돼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럼에도 아직도 윤석열한테 일말의 기대를 하고 계시는 서산 시민들이 계신다면 당장 접으십시오. 미친 개한테 한우 고기를 주면서 달래면서 사람 물지 말라고 달래면 미친 개가 사람 안 뭡니까? 물지요. 그래서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단 방법은 하나입니다. 윤석열 김건희를 당장 응징해서 보내내는데 서산 시민들이 여러분들이 적극 낮아주시고 특히나 윤석열을 찍고 성한용을 찍어서 나라를 이징으로 만든 서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반성하는 의미에서 여기 앞장서고 계시는 여기 집회에 참석하신 서산 시민들이 지나가면 응원도 해주시고 박수도 쳐주시고 손도 흔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이 평화가 위기에 처했고 경제가 폭망해서 그 아르헨티나 같이 먹고 살기 극포하는 국민들이 50% 반이 되는 그런 후진국이들 우려가 매우 큽니다. 한번 망치기는 2, 3년 만에 망치지만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우는 데는 10년도 걸리고 20년도 걸립니다. 빨리 윤석열을 끌어내서 더 이상 대한민국이 나라가 떨어지는 걸 막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새로운 대한민국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만드는데 서산 시민들이 함께 나서주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